HLB 생명과학이 신규 항암 후보 물질을 인수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LSK NRDO로부터 인수한 건데요. LSK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LSKB, LSK 글로벌 등등 LSK NRDO는 LSK 글로벌 PS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LSK 글로벌 PS의 이영작 대표가 임상시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칼럼에서 HLB의 리보세라닙을 네 실패 중 하나로 언급해서 사이가 나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네요. 엘생은 LSK NRDO로부터 항암 후보 물질의 특허와 권리를 인수했습니다. 참고로 NRDO는 No Research Development Only라는 뜻입니다. LSK NRDO는 새로운 기전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이번에 엘생이 인수한 신규 항암 물질도 세포 주기 신호를 조절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주기는 보통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1기, S기, G2기, M기 이런 주기를 반복하며 세포 분열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엘생이 도입한 항암 물질은 후반부 G2기에서 M기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암세포도 세포니까 분열을 해야죠. 하지만 세포 분열이 억제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고 하네요. 무생물과 구별되는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암세포도 자손을 남기는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